이번 시간부터 DFS와 BFS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DFS와 BFS는 대표적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인데요. 탐색이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등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으로는 DFS와 BFS가 있는데요. 이러한 DFS와 BFS는 코딩 테스트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므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 공채에서는 이러한 DFS와 BFS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DFS와 BFS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두 가지 자료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택 자료구조인데요. 스택 자료구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택 자료구조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나중에 나가는 형식으로 동작하는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입후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먼저 입력되는 데이터가 나중에 출력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택 자료구조를 설명할 때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형태로 스택을 시각화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박스 쌓기 예시를 들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개의 박스를 쌓아야 할 때, 즉 스택하고자 할 때는 아래쪽에서부터 박스를 차례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박스를 다시 내리고자 할 때는 마찬가지로 가장 위쪽에 있는 박스부터 차례대로 내리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택 자료구조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할 때는 박스 쌓기 예시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스택 자료구조는 우리가 배우게 될 DFS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스택 자료구조의 동작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택 자료구조는 삽입과 삭제 두 연산으로 구성되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O라는 원소를 삽입한다고 하면 출구와 입구가 동일한 마치 프링글스 과자통과 유사하게 생긴 통 형태로 스택을 시각화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O라는 데이터가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E라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소 O의 오른쪽에 데이터가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 원리로 원소 3이 들어오고 7도 들어오고 이렇게 데이터가 총 4개로 구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삭제 연산이 수행되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던 데이터인 7이 우선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가 되었을 때는 마지막에 있던 원소 7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소 1이 또 삽입되고 다시 원소 4가 추가적으로 삽입되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원소 4가 삭제되면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던 원소 4가 우선적으로 나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러한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리스트 자료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리스트 자료형은 가장 오른쪽에 원소를 삽입하는 append 메서드와 가장 오른쪽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내는 pop 메서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이용해서 스택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append 함수와 pop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상수 시간, 즉 5의 1이기 때문에 스택 자료 구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별도로 다른 표준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객체인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바로 스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루어 본 예시와 정확히 동일하게 총 8개의 연산을 차례대로 수행해 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스택에 담겨 있는 원소를 출력해 보았을 때 스택의 최상단 원소부터 출력한다면 현재 스택이 리스트 형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담긴 모든 원소를 거꾸로 뒤집어서, 즉 순서를 뒤집어서 출력하도록 만들면 최상단 원소부터 출력됩니다. 즉 리스트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원소가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상단 원소부터 출력할 때는 먼저 나가고자 하는 원소부터 출력을 해야 돼서 이렇게 원소의 순서를 뒤집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스택의 최하단 원소부터 출력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최하단 원소부터 출력했을 때는 차례대로 5, 2, 3, 1로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다루어 보았던 예시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로 스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는 STL 라이브러리에서 스택 자료 구조를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스택 내에서 사용될 원소로 인트 자료형을 이용하겠다고 명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택에 원소를 넣고자 할 때는 푸시 함수, 그리고 스택에서 원소를 꺼내고자 할 때는 팝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탑 함수는 현재 최상단 원소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즉, 현재 꺼내고자 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탑 함수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스택에 포함된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꺼내서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스택의 원소가 빌 때까지 반복적으로 최상단 원소가 무엇인지 출력하면서 이제 그 최상단 원소를 꺼내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1, 3, 2, 5, 즉 최상단 원소부터 차례대로 꺼냈을 때의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택 자료 구조를 지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스택 내에서 사용될 자료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형 데이터를 다루고자 할 때는 인테저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C++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푸시 메서드, 데이터를 꺼낼 때는 팝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바에서는 스택의 최상단 원소를 출력하고자 할 때 픽 메서드가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행 결과 또한 C++에서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스택 자료 구조의 사용 방법과 동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택 자료 구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막론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기초 자료 구조이므로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큐 자료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큐 자료 구조는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형식의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입선출 자료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큐를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구와 출구가 모두 뚫려있는 터널과 같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혹은 은행 창구 등에서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차례대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면 대기열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이 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차례대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를 받는 일종의 대기열을 나타내고자 할 때 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터널에 들어갔다가 차례대로 나가는 형태로서 큐를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 8개의 연산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그림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왼쪽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실제 구현상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그림에서는 이렇게 왼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와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5가 들어오면 이처럼 왼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어서 데이터 2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2가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현재 Q에 담겨있는 내용은 E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3과 7이 차례대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가장 먼저 들어왔던 데이터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가장 나중에 들어왔던 데이터가 왼쪽에 위치하는 형태로 시각화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고 하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는 이 원소 5부터 차례대로 나가게 됩니다. 다시 이렇게 원소가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항상 원소는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온다고 이해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소 4까지 들어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삭제 연산을 수행하면 가장 먼저 들어왔던 데이터인 2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Q에 남아있는 원소를 확인해 보시면 4, 1, 7, 3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Q 자료 구조를 파이썬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덱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리스트 자료형을 이용해서 Q를 구현할 수도 있는데요. 리스트 자료형을 이용하는 경우 기능적으로는 Q를 구현할 수 있지만 시간 복잡도가 더 높아서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Q를 이용하실 때는 꼭 덱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파이썬에서 Q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하나의 덱 객체를 생성한 뒤에 원소를 삽입하고자 할 때는 append 그리고 삭제하고자 할 때는 pop lef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덱 라이브러리는 스택과 Q 자료 구조의 장점을 모두 합친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덱 라이브러리에 원소를 삽입할 때는
이 append 함수는 리스트에서의 append 함수와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즉 가장 오른쪽 위치에 하나의 원소를 추가하는 거고요.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상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popLeft는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이며 마찬가지로 시간 복잡도는 5의 1, 즉 상수 시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큐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덱을 이용하고 원소를 넣을 때는 append, 뺄 때는 popLeft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교재에서 동일한 형태를 이용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그려지는 형태는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그림과 반대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 구현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데이터가 왼쪽으로 나간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확인했던 것과 동일한 연산을 수행한 뒤에 단순하게 Q의 모든 원소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3714로 아까 그림에서 다루었던 예시와는 반대 방향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원소를 역순으로 바꾼 다음에 출력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리버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순서를 바꾼 뒤에 그 바뀌어진 순서를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Q를 구현할 때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트 자료형이 아닌 덱을 이용하시는 게 더 시간적으로 우수합니다. 실제로 파이썬에서 단순히 리스트를 이용해서 특정 인덱스에 존재하는 원소를 꺼내기 위해 팝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원소를 꺼낸 뒤에 원소의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소를 꺼내는 연산 자체가 5의 K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를 이용하시지 않고 덱을 이용해서 Q를 구현해 주세요. 이어서 C++에서 Q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STL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Q 자료 구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수형 데이터가 사용될 때는 Q에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명시해 주시면 되고요. Q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 push 메서드를 이용하고 Q에서 원소를 꺼낼 때는 pop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를 반환하고자 할 때는 front 메서드를 호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 front 메서드는 현재 Q 자료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데이터, 즉 현재 꺼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Q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모든 원소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Q가 빌 때까지 이 앞쪽에 있는 원소를 출력한 다음에 실제로 원소를 꺼내도록 만들면 됩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로 Q 자료 구조를 지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Q에 정수형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이 인테저 클래스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Q 자료 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링크드 리스트 내에 구현되어 있는 Q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즉 Q 중에서도 연결 리스트 방식으로 구현된 형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Q의 원소를 삽입하고자 할 때는 offer 메서드를 호출하고요. Q에서 원소를 꺼내고자 할 때는 pull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흔히 우리가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폴링과 같은 그런 단어를 많이 접하곤 하는데요. 거기에서 의미하는 폴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대기열에 쌓여있는 원소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폴 메서드는 단순히 원소를 꺼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꺼내진 원소를 바로 반환해준다는 특징이 있어서 이와 같이 먼저 들어온 원소부터 추출하고자 할 때는 그냥 바로 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그 호출된 결과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Q에 담긴 모든 데이터가 차례대로 출력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택과 Q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프로그램 코드상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기함수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기함수는 우리가 다루게 될 DFS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해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recursive라는 단어는 재기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재기적으로 작성한다 혹은 리컬시브하게 동작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재기함수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단순한 형태의 재기함수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예시는 그냥 단순하게 재기함수를 호출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무한히 출력하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에서는 어떠한 문장을 출력한 뒤에 다시 그 함수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무한히 출력하게 되는 거죠. 다만 파이썬에서는 최대 제귀 깊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 없이 이러한 형태의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코드를 리플릿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제귀 함수를 호출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계속 출력이 되다가 이렇게 오류 메시지와 함께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확인해 보시면 Maximum Recursion Depth Exceeded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제귀 깊이가 초과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인 제귀를 호출하는 과정에서의 깊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함수를 제귀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함수가 제기적으로 호출이 되면 컴퓨터 시스템의 스택 프레임에 이러한 함수가 반복적으로 쌓여서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가 처리가 된 이후에 이제 그 함수를 불렀던 함수까지 처리가 되는 방식인데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실제로는 스택과 같은 형태로 동작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스택 자료구조 안에 함수에 대한 정보가 차례대로 담겨서 컴퓨터 메모리에 올라가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의 메모리는 한정된 크기만큼의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함수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 올려서 재기적으로 호출만 하게 되면 빠르게 메모리가 가득 차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재기의 깊이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제한 없이 재기 함수를 호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재기 제한을 느슨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스택 객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코딩 테스트 수준에서는 이와 같이 일반적인 제기 함수를 사용해도 통과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기 함수를 이용해서 무한히 어떠한 내용을 반복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while이나 for문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무한 루프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코딩 테스트에서 이 제기 함수를 문제 풀이에 사용할 때는 제기 함수의 종료 조건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종료 조건을 넣어주어서 언젠가는 프로그램이 정해진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료 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으면 함수가 무한히 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종료 조건을 이용해서 제기 함수가 특정 시점에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와 같이 제기 함수의 시작 부분에 종료 조건을 명시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함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전달받은 i라는 매개변수의 값이 100인 경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시에선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i번째 제기 함수에서 이 i 플러스 1번째 제기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매개변수로 i가 들어왔을 때 이 i 플러스 1로 다음 제기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면 이렇게 제기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에서 이 매개변수 i 값이 차례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총 99번만큼 제기 함수가 호출된 뒤에 이 100번째 제기 함수는 바로 종료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종료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특정 변수의 값을 통해서 종료 조건이 만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기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자, 첫 번째 제기 함수에서 두 번째를 호출하고 또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를 호출하고 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결과적으로 100번째 제기 함수가 호출이 되었을 때 이 100번째 제기 함수는 바로 종료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더 이상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함수가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후에 차례대로 99번째부터 제기 함수가 종료되어 다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즉 가장 처음으로 호출되었던 그 함수가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마치 스택에 데이터를 넣었다가 꺼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함수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스택 프레임에 담기게 되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호출이 되었다가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부터 차례대로 종료가 되어 결과적으로 첫 번째 호출했던 그 시점의 함수까지 종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제기 함수를 이용하는 몇 가지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팩토리얼 구현 예제입니다. 팩토리얼은 이렇게 느낌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으며 흔히 n-factorial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n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으로 0-factorial과 1-factorial의 값은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factorial을 구현하고자 할 때 단순히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즉 iterative하게 구현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result의 값으로 1을 넣어준 뒤에 차례대로 1부터 n까지의 값을 전부 다 이 result에 곱해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부터 n까지 모두 곱해진 결과가 반환되겠죠. 반면에 재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n-factorial을 호출하게 되면 자기 자신 n에다가 자기 자신보다 1 작은 만큼의 팩토리얼을 호출한 값을 곱한 결과를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 팩토리얼을 호출하게 되면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요. 이 4 팩토리얼은 또 재기적으로 함수가 실행되어 4 곱하기 3 팩토리얼의 값이 반환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1 팩토리얼이 호출된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1 팩토리얼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1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팩토리얼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된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작성할 때보다 코드가 더 간결하고 직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반복문도 사용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작성된 두 개의 팩토리얼 함수를 이용해 보시면 둘 다 실행 결과가 정확히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 팩토리얼의 값으로 둘 다 값이 120으로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기함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시로 유클리드 호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세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최대 공약수란 두 개의 자연수가 있을 때 그 두 자연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한 최대 공약수를 구하도록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연수 A, B가 있을 때 이때 여기에서 A가 B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때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건 별도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선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재기함수로 구현을 해서 최대 공약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제 여기에서 GCD라는 것은 Greatest Common Divisor라고 해서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GCD라고 하면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는 이 192를 162로 나눈 나머지인 이 30을 구한 뒤에 이제 여기에서 162와 30의 최대 공약수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라는 식을 더 낮은 값의 형태인 162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이 162와 30의 최대 공약수는 30과 12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것은 12와 6의 최대 공약수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가 12와 6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 작은 수를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바꾸는 형태가 반복적이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과정을 직관적으로 코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2는 6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때 이 6을 최대 공약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는 6이라고 계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코드로 그대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자,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즉 A가 B의 배수라면 B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B와 A를 B로 나눈 나머지의 최대 공약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수학적 로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92와 162의 최대 공약수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6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이 함수의 동작 과정상 처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꼭 A가 B보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A와 B를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인자값으로 넣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자, 이러한 재기함수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어떤 점화식과 같은 형태를 간단히 코드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때론 매우 직관적이고 짧은 코드로 함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재기함수를 잘 활용하게 되면 복잡한 알고리즘도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코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모든 재기함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반복문을 이용해 구현된 코드도 재기함수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기함수가 반복문보다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고려한 뒤에 그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듯이 컴퓨터가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는 컴퓨터 메모리 내부에 스택 프레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우리가 스택을 사용해야 할 때 구현상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FS를 더욱더 간결하고 짧은 코드로 작성하기 위해서 단순히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DFS를 구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DFS에서는 이러한 재기함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재기함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D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S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깊이를 우선으로 하여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DFS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스택 자료 구조 혹은 재기함수를 이용하며 실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탐색을 시작할 그 시작 노드를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이후에 스택의 최상단 노드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 노드 또한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혹은 만약 스택의 최상단 노드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으면 그냥 스택에서 해당 노드를 꺼내면 됩니다. 즉 매번 최상단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있으면 그 인접한 노드로도 방문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번의 과정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데요. 한번 그림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간선은 방향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실제로 DFS는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떤 노드부터 방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방문 기준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노드부터 방문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예시에서는 번호가 낮은 인접 노드부터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흔히 DFS를 설명할 때는 이처럼 번호가 낮은 노드부터 방문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예시에서도 그러한 기준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노드가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방문을 수행하면 될까요? 자, 가장 먼저 시작 노드인 1을 스택에 삽입하고 방문 처리합니다. 이후에 매번 스택의 최상단 노드를 확인하면서 인접한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게 있다면 방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스택의 최상단 노드였던 이 1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로 2, 3, 8이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2, 3, 8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여러 개일 때는 가장 작은 노드를 우선적으로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 2번을 스택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다시 2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택의 최상단 원소는 2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2를 기준으로 해서 DFS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노드로는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인 7이 방문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노드 2를 기준으로 해서 인접한 노드가 1번과 7번이 있는데요. 1번은 이미 맨 처음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7번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택의 최상단 노드인 7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인 6과 8이 있는데 여기에선 이렇게 6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DF에서는 깊이 우선으로 탐색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가장 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탐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깊게 들어갔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른 방향으로 깊게 들어가는 방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스택의 최상단 노드인 6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원소 6을 스택에서 꺼내주면 됩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스택의 최상단 노드인 7에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 8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시 8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을 때 DFS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체 노드를 방문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탐색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1, 2, 7, 6, 8, 3, 4,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얘도 들어갔다가 이제 오른쪽 부분은 더 이상 방문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1에서부터 3, 4, 5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최대한 깊게 들어가는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택 자료구조 대신에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DFS를 구현한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이와 같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 2차원 리스트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프 문제가 출제되면 이렇게 노드의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스 0에 대한 내용은 비워둘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1번 인덱스부터 해당 노드에 인접한 노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건 2번, 3번, 8번이라고 리스트를 초기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번 노드와 연결된 건 1번 노드, 7번 노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접 리스트 방식으로 그래프를 표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방문 처리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1차원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값들은 false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이와 같이 모든 노드를 아직 하나도 방문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1번 노드부터 8번 노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0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나 더 큰 크기로 1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코드상으로 이 각각의 노드에서 1을 뺀 값으로 실제로 처리하는 방법도 존재하긴 하는데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인덱스 0은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는 게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노드의 번호를 그대로 인덱스 형태로 매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지 않고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DFS 함수가 정의된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DFS는 그래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방문 처리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해당 노드를 방문 처리합니다. 그 노드를 방문했다는 의미로 해당 노드의 번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즉 스택의 최상단에 있는 원소와 연결된 다른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만약에 그 노드가 즉 인접한 노드가 방문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그 노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기함수를 이용해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기적으로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을 계속해서 방문한다는 점에서 깊이 우선으로 최대한 깊게 그래프를 탐색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예제의 실행 결과와 정확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의 개수가 8개, 즉 1번부터 8번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하나 더 큰 크기인 9로 각각의 리스트를 초기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노드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노드에 대한 정보를 리스트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벡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노드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그래프를 초기화하는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전체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FS 함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그 노드 번호 X가 들어왔다면 이렇게 해당 노드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하고 이제 해당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접 리스트 상에서 현재 확인하고자 하는 그 노드 번호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서 그 인접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며 해당 노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그 인접한 노드까지 재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파이썬에서와 동일한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 또한 이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자바에서는 방문 처리를 위해 이 불린 객체를 총 9개만큼 포함하는 리스트를 초기화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는 2차원 리스트 대신에 이와 같이 어레 리스트를 2차원 형태로 즉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레이 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인덱스의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 상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배열 대신에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2차원으로 중첩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연결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전체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FS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현재 방문하고자 하는 그 노드 번호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노드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하고 그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인접한 노드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재기적으로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도 이 DFS함수를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코딩 테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 중 하나인 이 DFS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 뒤에 실제 코드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B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FS는 이름 그대로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BFS의 동작 과정은 시장 노드부터 출발해서 이 그래프 내에서 가까운 노드부터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BFS는 동작 과정에서 큐 자료 구조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세한 동작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출발 지점, 즉 시장 노드를 큐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의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되는데요. 자, 큐에서 노드를 꺼낸 뒤에 그 꺼낸 노드의 인접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모두 큐에 넣고 방문 처리를 수행합니다. DFS를 수행할 때는 인접하지 않은 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씩 큐에 넣으면서 방문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BFS는 해당 시점에서 인접한 노드를 한 번에 전부 큐에 넣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BFS 알고리즘 또한 DFS와 마찬가지로 정말 다양한 대기업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BFS 알고리즘은 특정 조건에서의 최단 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큐 자료 구조가 쓰이기 때문에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큐 자료 구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BFS 동작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DFS 때와 동일하게 방향성이 없는 무방향 그래프로 하나의 그래프를 준비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노드에 대해서 인접한 노드가 여러 개라고 하면 번호가 낮은 인접 노드부터 방문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노드부터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장 노드인 1번 노드를 큐에 넣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즉 이렇게 큐에 원소가 들어온 건데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이렇게 큐에 원소가 위에서 들어와서 아래로 나간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매번 큐에서 원소를 꺼내서 그 꺼낸 노드에 인접 노드 중에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모두 방문 처리하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큐에 들어있던 원소인 1을 꺼내서 이제 1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노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했고요. 방문 처리를 수행한 노드는 이와 같이 회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그래서 큐에서 노드 1을 꺼내 방문하지 않은 인접 노드인 2, 3, 8을 차례대로 큐에 넣고 방문 처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접한 노드 중에서는 작은 번호부터 넣는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2번 노드부터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큐에서 노드 1을 꺼내서 현재 인접한 노드인 1과 7을 확인하는데요. 1은 이미 방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7만 큐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3번도 큐에서 꺼내서 인접한 노드를 확인해서 방문하지 않은 4번과 5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큐에 넣고 방문 처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8번 노드를 꺼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8번 노드를 꺼내지만 8번 노드는 인접한 노드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꺼내기만 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전체 노드의 탐색 순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1, 2, 3, 8, 7, 4, 5, 6이 됩니다. BFS는 말 그대로 너비 우선 탐색으로서 이 시장 노드부터 가까운 노드를 우선적으로 해서 탐색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넓게 2, 3, 8부터 차례대로 방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 노드인 1번 노드부터 이 가까운 노드부터 차례대로 방문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2번, 3번, 8번이 전부 다 이 거리가 1이기 때문에 먼저 방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7, 4, 5, 6으로 방문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7번 노드, 4번 노드, 5번 노드 이 세 가지 모두 이 시장 노드인 1번으로부터 거리가 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2인 노드 7, 4, 5가 차례대로 방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리가 가장 먼 6번 노드가 가장 마지막으로 탐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BFS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각 간선의 비용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최단 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러한 BFS는 실제 기업 코딩 테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러한 BFS를 구현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큐를 위해서 하나의 덱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표현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DFS 때와 마찬가지로 이 0번 노드에 대한 내용은 비워주시고요. 즉, 현재 노드가 1번부터 8번까지 8개이기 때문에 이제 8개의 노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총 원소가 9개인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0 인덱스에 대한 내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원 리스트 형태로 각각 노드와 연결된 인접한 노드가 어떤 건지를 차례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1번 노드는 2번 노드, 3번 노드, 8번 노드와 인접해 있고 2번 노드는 1번 노드, 그리고 7번 노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방문 처리 목적으로 visited란 이름의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BFS 메서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 노드를 이와 같이 큐에 넣어줍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노드를 방문 처리한 뒤에 이후에 큐가 빌 때까지, 즉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매번 큐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파이썬에서 덱을 이용해서 큐를 구현할 때는 이와 같이 pop left를 이용해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를 꺼낼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큐에서 원소를 꺼낸 뒤에 해당 노드의 번호를 출력해주고 그 다음에 그 꺼낸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게 있다면 이렇게 큐에 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다 방문 처리를 수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알고리즘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앞서 다루었던 예시와 동일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C++로도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프에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생략하고 이 BFS 함수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C++에서 인접 리스트 방식으로 그래프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벡터를 이용해서 특정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인접 노드들의 리스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BFS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작 노드를 큐에 넣어준 뒤에 방문 처리를 해주고요. 이제 큐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매번 큐에서 이 프론트 메서드를 호출하여 가장 먼저 들어왔던 원소를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꺼낸 노드와 인접한 다른 노드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 인접 노드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큐에 넣고 방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래프를 표현할 때 중첩된 형태로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큐를 구현하고자 할 때는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된 큐 자료 구조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큐 같은 경우는 원소를 넣을 때 offer 메소드, 그 다음에 원소를 꺼낼 때는 poll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바에서 array 리스트를 이용하실 때는 특정 인덱스의 원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get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BFS에 대한 개념과 BFS 알고리즘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DFS와 BFS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볼 문제는 음료수 얼려먹기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문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N 곱하기 M 크기의 얼음틀이 있습니다. 이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은 0, 칸막이가 존재하는 부분은 1로 표시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0과 1로 이루어진 입력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행이 4, 열이 5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예시는 4 곱하기 5, 즉 행이 4고 열이 5인 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끼리 상하좌우로 붙어있는 경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얼음 틀 모양이 주어졌을 때 생성되는 총 아이스크림의 개수입니다. 이러한 예시가 입력되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0으로 서로 붙어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묶음으로써 여기에다가 전부 다 음료수를 부어가지고 만약에 음료수를 붓는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덩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렇게 한 덩이 그리고 마지막 줄 이렇게 다섯 개를 총 묶어서 또 한 덩이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총 3개의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연결 요소 찾기, 즉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찾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으로는 세로 길이 N과 가로 길이 M이 주어지고요. 이때 N과 M은 1000 이하의 크기이기 때문에 전체 얼음 틀의 공간은 100만 개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두 번째 줄부터 N개의 줄에 걸쳐서 각 얼음 틀의 형태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구멍이 뚫려있는 부분은 0, 그렇지 않은 부분은 1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5짜리 얼음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각자 이 문제를 풀어본 뒤에 자신만의 코드로 표현해 보세요.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는 바로 DFS 혹은 BFS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결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 크기의 얼음틀 형태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와 같이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앞서 문제에서는 각각의 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위치들은 서로 인접한 노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즉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 위치에서 상하좌우의 위치는 전부 다 인접한 노드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러한 그래프 상황에서 우리는 DFS나 BFS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특정 지점에서 DFS 혹은 BFS를 수행해서 이동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방문 처리를 진행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연결된 모든 노드를 방문하면서 방문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노드 그리고 이 노드 총 3개의 노드가 전부 방문 처리될 겁니다. 이후에 이쪽은 1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한 노드로 판단이 되어서 이동이 안 되도록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 3개가 존재하는 이 연결 요소만 전부 방문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의 지점에 대해서 DFS와 BFS를 수행해서 방문 처리가 이루어지는 지점에 대해서만 카운트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연결 요소가 몇 개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DFS를 활용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특정 지점의 주변 상하 좌우를 살펴본 뒤에 주변 지점 중에서 값이 0이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해당 지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방문한 지점에서 다시 상하좌우를 살펴보면서 방문을 진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연결된 모든 지점을 방문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DFS를 이용해서 모든 위치에 대해서 현재 방문하고 있는 위치와 연결된 그런 인접한 노드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DFS를 호출해서 연결된 모든 노드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칸막이로 감싸져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전부 방문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노드에 대하여 1번과 2번의 과정을 반복하며 방문하지 않은 지점의 수를 카운트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먼저 첫째 줄에서 n과 m을 입력받고요. n줄에 걸쳐서 2차원 리스트에 맵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이때 입력은 공백 없이 0과 1로 구성된 문자열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을 입력받은 다음에 각 원소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다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원소가 0 혹은 1인 정수 리스트가 들어가집니다.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음료수를 채우면 되는데요. 이렇게 n 곱하기 m 크기의 각 위치에서 DFS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 대해서 이번에 DFS를 수행해서 방문 처리가 된 거라면 그때 이렇게 카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실제로 DFS를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현재 위치를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제 방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true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처음 DFS가 수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 result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모든 위치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상하좌우의 위치에 대해서 모두 재기적으로 DFS를 호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하좌우에 대해서 호출되는 내용들은 return 값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연결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DFS는 한번 수행되면 해당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들도 방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작점 노드, 해당 노드가 방문 처리가 되었다면 즉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면 그때만 이렇게 result 값을 증가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DFS를 이용해서 간단히 음료수 얼려먹기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C++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음료수 얼려먹기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2차원 리스트의 맵 정보를 입력받을 때 한 줄 한 줄마다 음료수 틀 정보가 주어질 때 공백 없이 0과 1이 입력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을 받을 때 한 문자만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정수 형태로 2차원별에 담기 위해서 이처럼 형식 지정자를 %1D라고 입력을 해서 숫자 하나하나씩 0 혹은 1을 배열에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DFS를 수행하는 로직은 앞서 설명드렸던 파이썬과 정확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맵으로 주어질 수 있는 최대 크기가 1000x1000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리 전체 그래프를 크게 설정을 해서 입력받을 때 문제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바 코드 또한 이처럼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입력을 받기 위해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하고요. 이후에 N과 M을 입력받은 뒤에 그 다음부터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기 때문에 버퍼를 지우고 입력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을 받은 뒤에 각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문자 0의 ASCII 코드 값을 빼주어서 결과적으로 0 혹은 1의 정수형 데이터가 이 차원 리스트에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모든 위치에 대해서 DFS를 호출해서 이 DFS에 반환된 값이 true 값이라면 카운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FS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처럼 현재 범위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난다면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아직 방문하지 않았을 때만 방문 처리를 수행한 뒤에 true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상하좌우로 연결된 모든 위치에 대해서도 이 DFS를 호출해서 현재의 연결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방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FS를 호출해서 true 값이 반환될 때만 카운트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연결 요소의 개수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료수 얼려먹기 문제를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미로 탈출 문제입니다. 미로 탈출 문제는 n 곱하기 m 크기에 직사각형 형태, 즉 2차원 공간에 미로가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왼쪽 위 위치, 1,1의 위치에 캐릭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미로의 출구는 n,m의 위치에 존재하며 한 번에 한 칸씩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괴물이 있는 부분은 0으로 그리고 괴물이 없는 부분은 1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괴물을 피해서 미로를 탈출하고자 하는데요. 탈출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최소칸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칸을 셀 때는 시작 칸과 마지막 칸을 모두 포함해서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전체 맵의 크기는 최대 200 곱하기 200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N개의 줄에 걸쳐서 각각 M개의 정수가 미로의 정보로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0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괴물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P에서 가장 왼쪽 위 위치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할 때의 최소 거리를 구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각자 한번 여러분들만의 코드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로 탈출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BFS를 수행하는 건데요. 이 BFS는 간선의 비용이 모두 같을 때 최단 거리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시작 지점에서 가까운 노드부터 차례대로 그래프의 모든 노드를 탐색하기 때문인데요. 이때 상하좌우로 연결된 모든 노드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리가 1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1의 위치에서 BFS를 수행해서 모든 노드에 대한 최단 거리 값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마찬가지로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상하좌우 위치에 존재하는 노드들이 인접 노드로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위치로 1,1의 위치에서 BFS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노드 중에서 값이 1인 노드로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Q의 원소를 넣어서 방문 처리할 때 이렇게 초기 원소의 값이 1인 경우에 한해서만 BFS를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상하좌우로 탐색을 진행하면서 옆에 있는 노드를 방문하게 되고 이제 이 노드까지의 거리는 2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본 문제에서는 시작 위치와 마지막 위치를 포함해서 마지막 위치까지 도달하는 최단 경로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의 수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드까지는 거리가 2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이 노드 또한 Q에 담기게 되고 다시 이 노드를 꺼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하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확인해서 인접한 노드인 이 노드까지 방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Q에 넣을 때 방문 처리를 수행한 뒤에 이 노드까지는 거리가 3인 것으로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매번 새로운 지점을 방문할 때 그 이전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에 1을 더한 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 위치에서 BFS를 수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최단 경로의 값들이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식 증가하는 형태로 변경되고 결과적으로 마지막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최단 거리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러한 BFS 알고리즘을 작성한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n과 m의 값을 입력을 받고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담길 수 있는 맵 정보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백으로 구분되지 않고 0과 1로 구성된 문자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순히 문자열을 입력받은 다음에 각 원소에 대해서 인트형으로 바꾸어서 다시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초기화한 뒤에 이제 네 가지 방향, 즉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방향 벡터를 정의해주고요. 그 다음에 BFS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BFS 함수는 바로 다음과 같이 동작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덱 라이브러리를 호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덱을 이용해서 Q 기능을 이용하고요. 초기에 이렇게 X와 Y로 이루어진 튜플 데이터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Q가 빌 때까지 BFS를 수행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와 같이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Q에서 하나의 원소를 꺼내서 현재 위치에서 네 가지 방향으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 연결된 위치가 공간을 벗어난다면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괴물이 존재해서 이동할 수 없는 위치인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당 노드를 처음 방문할 때만 최단 거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직전 노드 위치에서의 최단 거리 값에 1을 더한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할 위치까지는 1만큼 거리가 더 먼 곳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Q의 데이터를 넣으면서 거리 값을 1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BFS를 수행한 뒤에 가장 오른쪽 아래까지의 최단 거리를 반응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파이썬과 동일한 형태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는 이 BFS 함수가 이 메인 함수 위쪽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체 코드는 GitHub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로 2차원 형태의 배열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동할 4가지 방향 또한 마찬가지로 배열을 이용해서 상하좌우의 방향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 맵에 대한 정보가 공백 없이 숫자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하나씩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BFS를 호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먼저 Q 구현을 위해서 Q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X랑 Y 쌍을 입력받기 위해서 페어 객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별도의 구조체나 클래스를 정의하지 않고도 간단히 데이터의 쌍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랑 Y를 묶어서 Q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Q가 빌 때까지 반복하는데요. 마찬가지로 Q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낸 뒤에 현재 위치에서 이 네 가지 방향으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위치가 공간을 벗어난다면 무시하고 혹은 괴물이 존재해서 이동할 수 없다면 무시하고요. 이제 해당 노드를 처음 방문할 때에만 최단 거리 값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전 위치에서 1을 더한 거리만큼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 다음 위치에 최단 거리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문제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받을 때 사용했던 그래프 함수, 이 그래프 배열의 값을 직접 바꾸는 방향으로 더 코드의 길이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BFS를 수행한 이후에 가장 오른쪽 아래까지의 최단 거리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 또한 C++와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작성된 걸 GitHu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